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 제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보통 뭐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힙합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포켓몬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 올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실 그 비디오처럼 조금 특수한 성격을 가진 음악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거예요. 바로 유튜브 사이퍼 Volume 3라는 비디오에 대해서 오늘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 사이퍼가 뭐냐, 이름에서부터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래퍼나 유튜버들로 이루어진 아티스트들을 이제 모아놓고 사이퍼 비디오를 찍은 겁니다. 미국에. 제가 리액션 채널을 만들려고 할 때 지금 여기 오늘 이 사이퍼에 출연하는 아티스트들이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됐던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유튜버죠, 그들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채널, 현재 이 채널이 바로 크립트라는 이제 채널입니다. 이 채널 같은 경우도 좀 유명한 리액션 채널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힙합 뮤직비디오 같은 거를 검색할 때 이 크립트라는 채널의 리액션 비디오도 굉장히 자주 노출이 됐었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익숙한 분이 여기 No Life Shark,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리액션 유튜버였어요. 항상 보면 검색할 때 이분이 꼭 항상 그 리액션 유튜버가 상위에 노출되는 거를 저는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분들 보면 킹 블리츠, 이분도 저는 알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K-POP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K-POP 리액션 비디오를 자주 올리시는 분으로 저는 많이 알고 있고, 특히 미국에 있는 리액션 유튜버들은 K-POP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K-POP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원래 미국 힙합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미국 힙합 음악을 검색 시에 이제 이렇게 자주 보이는 유튜버들의 리액션 비디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거기에 보면 상위에 있던 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라인업 중에 몇 분들은 제가 리액션 채널을 만들 수 있었던 동기부여가 됐던 유튜버들이기 때문에, 사실 리액션 유튜버는 어떤 랩 실력을 갖고 있을지 좀 사실 궁금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비디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즐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사이퍼 Volume 3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go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ax라는 래퍼네요. 오! 이분은 약간 버스터 라임즈 같은 래핑을 하고 계신다. 아, 타이트하다. 랩을 좀 더 패스트하게 하니까 진짜 버스터 라임즈 플로우 같아요. 야, 이렇게 벌써부터 트랙을 죽여버리면 와, 어쩌자는 거지? 어우, 요즘 힙합 가사에 많이 나오는 포르노구요. 아, 와, 이분도 잘하신다. 저 이분 BTS 리액션 비디오 많이 봤거든요.
뒤에 드래곤볼 피규어 봐. 와, 다 잘한다. 에스틴 라롱? 아, 멈블 래퍼들을 조롱하는 가사인가 이거? 네, 트랙이 붐뱁이다 보니까 올드스쿨 스타일로 랩을 할 수밖에 없지. 아, 이 래퍼 톤 되게 좋다. 플로우가 되게 재즈한 느낌이에요. 여유 있어 보이는 게 너무 좋아. PG Plays. 저희 이분도 본 적 있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 없었으니까 다 각자 벌스들을 각자 집에서 찍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이거 더블 엑셀 프레시맨 사이퍼 보는 것 같아. 사실 사이퍼의 전 제일 좋은 음악은 붐뱁이라고 생각해요. 헐었네.
insecurity versus the urge to secure the bag. Abstract survivalist in the ocean on a canoe. That I grind into existence just going off what I knew. I'm loyal to my supporters and try to honor art's integrity. Cause I respect the poor and honest more than fraudulent celebrities. This is the biggest internet break I've ever gotten. Grip, thank you for encouraging me to push past my anxiety. No!되게 여기 벌스를 다 하는 래퍼들마다 킬링 포인트들을 하나씩 다 장치를 마련을 한 것 같아. 야. 와. 진짜 세상 넓고 미친 래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래퍼들의 가사는 때로 이렇게 무기에 비유할 때도 있잖아요. 약간 저런 느낌의 가사들은 에미넴이나 로이스타 파이브난 같은 래퍼들이 많이 썼는데. 어, 푸처리스틱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어. 오, 깔끔하다. 오. 요즘은 랩 트렌드가 붐뱁에도 굉장히 랩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 래퍼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야. 오우. 아, 이분도. 야. 오. 야, 진짜 다 랩들이 되게 창의적이다. 와, 플로우가 다들 기가 막히네. 아, 이분.
아마 제가 지아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봤던 리액션 유튜버일 거예요. 아. 오우. 이분들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여기 몇몇 분들은 알고 있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아, 재밌네요.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한국에도 힙합 관련된 이제 영상들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끼리 막 사이퍼하는 영상들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 이 특히 리액션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도 참 이 랩에 대한 랩을 하고 싶어 하시고 자신의 음악을 만들고 싶어 하시고 좀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려고 하시는 유튜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크립트 같은 이런 분들도 있고 지아스 같은 이제 리액션 유튜버 분들도 있고 다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월드스타가 됐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자신의 음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참 바이러스만 아니었다면 포켓몬 사이퍼처럼 되게 멋있는 뮤직비디오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게 아쉽지만 비트가 워낙 그 어렸을 때 붐뱁 키즈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래퍼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플로우들을 되게 많이 들려주니까 귀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마치 이게 한 12명, 13명이 모였잖아요. 뭐 같이 뭐 자신의 랩을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도 하듯이 게임으로 치면 진짜 킹 오브 파이터스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자,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